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노원 지역의 문화 거점이 된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순국 노원문화재단 초대 이사장과 앞으로의 재단 운영 방향에 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승국입니다. 티브로드의 인기 프로그램인 파워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문화재단은 7월 11일 출범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원문화재단이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떠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이렇게 노원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만 맞다나 출범하시게 된 걸 다시 한번 저희도 축하드리면서요. 아무래도 구민들이 이 문화재단 출범을 요구했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네. 이사장님으로서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막상 이거 초대 이사장직을 맡으니까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노원구에는 노원문화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노원구는 인구 55만의 대도시이고 아주 문화적 역량을 갖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동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노원문화재단 이제 출범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노원구 구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 욕구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리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노원 구민들의 그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문화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네, 네.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서울시나 어떤 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문화재단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제 기초문화재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노원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이 하는 일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크게 대분이 됩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예술가들 또 예술단체들의 어떤 창작 환경을 더 나아지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일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대세이기는 합니다만 그 생활예술, 구민들의 생활예술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네. 도와드리는 일 그게 굉장히 큰 일이 되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문화재단이 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사장님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하시게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의 어떤 창작 환경을 개선해 주는 뭐 창작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생활 예술 동아리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렇죠.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드리는 일, 또 그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해 드리는 일. 또 그런 일도 하고요. 지역은 또 문화 일꾼들이 또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지역 일꾼들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좀 함양시켜주는 일.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축제, 그런 축제를 지원해주는 일. 네, 그런 일들을 문화재단이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네네. 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관여를 해서 네.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구에 있는 예술단체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네. 이 예술단체들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네. 뭐 지역 예술가들은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요. 네. 한쪽은 이제 공연예술 쪽에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가 분들도 있고 예술 단체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또 시각 예술,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미술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회화 종류, 또 조각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런 시각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또 지원해주는 일, 또 그런 일들이 또 있죠.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네.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문화시설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에도 네. 문화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 같은 그 공연장도 있고 네네네. 또 우리 노원역 인근에 있는 노원 어울림극장 뭐 이런 대형 극장들도 있습니다만은 노원구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네네. 문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문화 공간들이 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좀 되어 왔거든요. 네네. 또 문화 공간과 문화 공간이 서로 네트워킹을 한다거나 서로 차별화나 뭐 특성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노원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을 하면 네네. 노원구에 산재한 문화 공간들을 서로 네트워킹하고 네. 각각의 역할 분담 또 특성화 작업도 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원문화재단에서는 그 시설 운영 면에 있어서 한 가지 방침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 공간들은 구민들 혹은 예술가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노원문화재단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중심을 갖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사장님, 그 노원구에는 또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이 축제를 주최하는 것도 앞으로 재단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노원문화재단이 7월 11일 날 이제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시죠. 네, 올해는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7월 달 시작을 하니까 한 5개월 정도가 이제 올해 남았죠. 네네. 그래서 올해는 축제 한 4개 정도의 축제를 저희 문화재단에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노원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축제를 노원문화재단이 모두 주관해서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도 대표적으로 뭐 노원 탈 축제 뭐 이런 축제들이 네. 다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축제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이죠? 올해 저희가 할 축제가 초안산 일대에서 하는 초안산 문화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원 탈 축제. 네, 네. 노원구에서 제일 큰 축제죠. 그렇죠. 네, 노원 네. 탈 축제가 10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간 네. 노원역 인근의 롯데백화점 그 일대에서 교통을 차단하고 아, 네. 그 일대 광장에서 노원 탈축제가 또 이루어지고요.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4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그 학생들이 억눌렸던 그 학생들의 어떤 마음을 좀 우리가 풀어주고자 11월 15일 날 애프터 수능 힐링 콘서트를 또 저희 노원 문화재단이 아 그렇군요. 고3 수험생들에게 어. 큰 그 콘서트를 열어주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노원구의 또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들 가요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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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네. 우리 노원 문화재단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축제들이 문화재단 출범하고 올해 하나하나 네, 네. 이렇게 준비해서 또 진행하셔야 될 축제들을 지금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국민분들의 또 의견도 수렴하시고 네, 네. 좋은 축제로 거듭나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사장님 워낙에 뭐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어요. 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 네네. 네. 아, 정말 그 세월이 정말 그렇게 빨리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네네. 아, 20대 때 문학에 입문을 했는데, 아, 벌써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네. 이제는 저희가 젊은 시절 때 우리 문화예술계 선배들을 가리키면서 어떤 때는 존경도 했지만 또 뒤에서
요즘 뒷담화라고 하는, 아, 아, 우리 선배님이 왜 저럴까? 뭐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문화예술계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더 모범적으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을 하려고 많이 지금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사장님, 그 전통 예술에 대해서도 남다른 식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뭐 칼럼도 많이 쓰셨고. 그에 관해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통 예술 그러면 과거의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전통이라는 것은 물론 과거도 포함이 되지만 또 과거가 있듯이 또 현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것도 전통이고 또 미래로 가는 것도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자 현재의 것이자 미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에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전통예술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구조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고 대통령 취임선서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 전통예술을 또 창달할 그런 국가의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예술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전통예술이 자생력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하고 육성하고 전승시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전통 예술 얘기가 나와서 이 질문을 또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그탈 축제 또 탈에 관해서는 뭐 이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축제나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한 말씀 좀더 해주신다면요. 노원구에 탈축제, 노원 탈축제가 있는데요. 2013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 노원에서 노원 탈축제를 한번 열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주민들께서 노원구가 무슨 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노원구가 그 옛날에는 지금은 서울시지만은 양주군이었거든요. 뭐 양주 그러면 국가무형문화재 양주 별산대 놀이 그게 아, 탈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원구도 탈춤 노원 그 양주 별산대 놀이 그 문화권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분명히 이쪽 노원구도 옛날부터 탈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일탈성을 또 한번 또 만끽할 수 있는 한번 노원 탈축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우리 노원의 대표 축제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이게 서울시 대표 축제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 탈축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월 달에 조통 통제하고 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축제의 꽃은 아마 퍼레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퍼레이드를 합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뭐 탈을 쓰고 퍼레이드를 하는 건데 굉장히 좀 장관입니다. 아, 근데 일반 주민들도 참가를 하고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서 전국의 모든 일반 단체들이나 일반인들도 그 퍼레이드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퍼레이드를 그냥 퍼레이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연 형식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런 좀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것도 하나 또 축제의 한 형태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마련한 아주 작고 큰 공연들도 이렇게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전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탈축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주민들 보러 오셔서 즐기십시오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 도운 탈축제가 운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사장님, 그러면 그 참여하고 싶은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떤 방식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노원 탈축제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천여 명의 시민들이 나오셔서 노원구 구민들이 나오셔서 플래시몹을 하셨거든요. 플래시몹도. 올해도 한 천여 명의 구민들이 나오셔서 함께 춤을 춰보는 플래시몹이 대형 플래시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전통 예술을 쭉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신데, 일반 구민분들이나 시민분들도 이 전통 예술을 배우고 익히는 이런 문화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유학생들에 대해 잘 듣는 얘기거든요.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해외에 나가보면 그쪽에 그 현지인들이 당신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봐달라. 전통 노래. 혹은 한국의 전통 춤을 한번 좀 춰봐달라. 또 어떤 한국의 전통 악기를 한번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가서 그렇게 우리의 전통적인 노래나 춤과 음악을 할수 있는 그런 유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학을 가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온그 유학생들은 곧잘 자기네 나라의 어떤 전통 음악이나 춤이나 연주를 이렇게 한대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전통예술 교육이 부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예술 교육이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사장님 말씀 알맞다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아 시절부터 전통 예술을 접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누군가가 뭐좀 해봐달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전통예술 또 문화예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원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이사장님 개인적인 이 비전이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한 말씀 좀더 해주시죠. 사실 이 문화재단은 그 노원 구민들이나 노원구에 그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문화적 목마름에 응답하는 일이 문화재단의 책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늘 현장에 있고 또 현장에 있는 그 예술가들과 그리고 구민들과 소통이 첫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일, 그런 일이 우리 문화재단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도 하여튼 열심히 현장에 구민들과 예술가들과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일을 수행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초대 이사장의 임기는 얼마나 되는지요? 임기는 2년입니다. 아, 2년이시군요. 이사장님, 임기 내에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한 말씀 좀더 해주시죠. 사실 노원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어떤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그 만약 자동차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시동이 잘 걸려서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잘 세팅을 해내는 것 이게 가장 틀을 만드는 일이 이제 제가 첫 번째 맡아야 될 그런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늘 마음에 좀 소신처럼 생각하는 게 이제는 문화민주주의가 제대로 좀 구현이 되는 시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들을 구민들과 함께 정례적으로 모여서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같이 수행을 하는 그런 원탁회의 같은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일에 제가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2년 임기를 아마 그런 틀을 만드는 일에 거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임기 기간 동안 또 초대 이사장으로서
틀을 만드셔서 노원 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해주시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과 노원 구민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남기시고 싶은 네. 말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V로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노원문화재단이 7월 11일 날 출범을 하게 되는데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 구민들은 상당히 문화적 역량이 대단한 그런 구민들입니다. 그동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좀 구민들의 그 문화적 그런 목마름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원문화재단이 7월 11일 출범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목마름 또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의 문화적 목마름에 응답하는 문화재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셔서 네. 노원 구민들과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귀중한 말씀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이 항상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운영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